이 모든 일을 수만 번 반복해 왔을 수민 씨. 수민 씨의 집은 조그맣지만 아늑한 공간. 아 근데 강아지 세 마리나 있네. 네. 우리는 짱아 가족이랍니다. 우와 근육이에요? 와. 집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와. 또 운동을 시작한 수민 씨. 아 근육이 중요하네. 예, 여성분인데 여잔데? 대단하네. 그래서 어디 볼 때 좀 가리고 다니기도 하는데. 근데 이걸 힘을 쓸 수 있잖아요 대신에. 그래요. 솔직히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. 꼭 필요한 근육이죠. 예. 네. 오 알통 보세요. 알통 박힌 팔뚝은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다. 단련을 열심히 하시네요. 이렇게 맨날 운동만 하고서 이렇게 혼자 지내고 그러면 좀 외롭거나 그러진 않아요? 옆이 저희 집이에요. 어? 아 근데 집이 옆인데 따로 살 이유가 없지 않아요? 어머니가 이제 운동하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또 아직 사실은 이제 장애를 입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잘 보지를 못하세요. 그날 오후 아 어머니 지금 안녕하세요. 어머니께서 좀 이렇게 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. 아유 그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. 아유 속상해 죽겠네. 어머니가 좀 심하시네. 응. 안 좋아해요. 응? 안 좋아해. 딸이 그토록 좋아하는 마라톤을 어머니는 어째서 반대하는 걸까? 수민이 이름을 부르면 안 돼. 눈물부터 나가요 저. 그게 아마 많이 늦어질걸요. 그게 아마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이벤트를 벌이려다 아파트 5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수민 씨. 다시 되돌려준다면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모든 게 자신의 잘못 같아. 계속 눈물밖에. 8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는 휠체어 탄 딸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. 휠체어 마라톤을 해온 딸의 노력을 모르는 건 아니다. 이제 날고 싶다는데 그 마음도 오죽하겠어요. 뛰고 싶고 걷고 싶고 한데 날고 싶고 한데 그 이제 오르막길이 올라가고 내리막에 내려오면 바람이 싹 서치잖아요. 그러면 얼굴에 이제 바람이 막 서치면 나는 기분이래.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렇게 오르막을 올라가면서 내리막에 내려올 때가 또 구부러질까봐 그걸 생각하는 거지 저는. 지금 이제 운명이 바뀌어졌잖아요. 지금 운명이 그러니까 내가 그 너무 욕심을 부려서 저래 됐는가 싶기도 하고. 어릴 때부터 음악을 가까이 하고 바이올리니스트의 꿈을 키우며 자랐다는 수민 씨. 사고 이후 마라톤 선수로 거친 삶을 사는 게 어머니는 마음이 아팠던 것. 어머니의 속내를 듣고 수민 씨가 큰 마음을 먹었다. 엄마 가슴이 뿌듯하다. 쓴단 말이에요. 이렇게 돼요. 아 여기 닿는구나. 어머니는 바이올린 잡은 딸을 보는 게 그저 좋은 모양이다. 사고 이후 거의 8년 만에 연주. 이 연주가 끝나면 수민 씨는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. 그저 짧은 동요 한 곡인데도 감격스럽기만 한 어머니. 바이올린 소리처럼
수민 씨 마음도 어머니에게 가 닿기를. 엄마도 지금요?